너가 정말 영암도를 하고 싶으면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겁나 잘해라. 저는 그때 공부를 좀 포기한 터라.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정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페피인데요. 저는 원래 남들과 같이 평범한 옷을 입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지게 독특한 옷을 입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친구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고 콤플렉스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한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 내용은 목각인형 중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못난 표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은 이제 낙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좌절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제 목수에게 목각인형을 찾아갔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근데 목수가 그에게 너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되게 특별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독특한 옷을 입고 수염도 기르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영화 감독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영화 감독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끝내 고3 때 이제 어머니가 너가 정말 영암도를 하고 싶으면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겁나 잘해라. 근데 저는 그때 공부를 좀 포기한 터라 친구들을 데리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6개의 영화제에 영화를 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다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마음에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정말 영화제에서 상 받는 걸 도와줘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는 선생님께서 이제 영화제를 추천해 주셨고 제가 그 영화에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영화를 교회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 영화가 이제 CGV에서 상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대상과 관객상이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상을 받고 정말 너무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디어 팀인데요. 아는 간사님께서 금식수련회에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CEC에서 미디어 사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 조금 믿음이 부족했던 터라 이 미디어 팀 사역을 하면서 뭔가 되게 비즈니스 같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예배에서 카메라를 잡고 있으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낙담하고 있다가 금식수련회 3일차에 감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그 금식수련회에 예배를 하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하인으로라도 사용하게 하셔가지고 감사했던 미디어팀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미니 다큐인데요. 요즘에 코로나가 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군대를 가기도 정말 어려워진 시국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기 위해서 봉사 시간을 따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장애인 사업장으로 하시는데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청소로 끝내면 안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터뷰도 따고 그러면서 원래는 홍보 영상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우러나온 영상이 된것 같아서 아, 홍보 영상이 아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 영상들을 아는 지인에게 뿌리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이 그 영상을 보고 아, 이제 정말 장애인분들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 이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이 일을 다 끝나게 됐을 때 아, 정말 이 일이 헛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코로나 블루라는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요즘 사람들 많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행복을 전하는 그런 행복 전도사가 되고 싶고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